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한테 선물받은 러빙유 맥힌 뉴욕 틴트 립밤을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한번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일단 그 색상은 이렇게 러블리 핑크, 비비드 핑크, 스윗 오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패키지는 보시면 되게 좀 고급스러워요. 명품 느낌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거는 러블리 핑크인데요. 네, 발라보니까 되게 은은하게 발리고 청순한 느낌이에요. 네, 비비드 핑크인데요. 네, 같은 핑크 색상인데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바른 러블리 핑크보다 조금 차가운 느낌의 핑크라서 약간 도도해 보이면서 조금 여성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 첫 번째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립밤이다 보니까 되게 촉촉하고 발색이 좀 제가 지금 쌩얼 상태거든요? 그 쌩얼에 바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자들은 화장 안 한 날에 립스틱을 바를 때 어떤 립스틱을 발라도 입술만 이렇게 둥둥 뜬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명 립스틱을 바르는데 딱 제가 찾던 립스틱이에요. 앞으로 되게 자주 바를 것 같고요. 이번에는 33호 스위트 오렌지. 마찬가지로 패키지는 똑같은데요.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예뻐요. 이건 오렌지라기보다 좀 은은하다 보니까 좀 귤색 같은데 이제 저랑은 이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데일리 립스틱으로도 되게 많이 바를 것 같고요. 이렇게 세 색상을 제가 다 발라봤는데 어떤 피부톤에 누가 발라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요 가격이 되게 저렴하대요. 이거 얼마였지? 네, 4,900원. 헐. 그래서 저는 이거 한 19,000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세 개를 다 사고도 아메리카노를 한 잔 더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게이드.